내가 당사자가 해결하고 싶었던 게 100일 동안 실현이 된다고? 간절하게 바랐던 어떤 그런 꿈이 현실에서 이렇게 실현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문제는? 아파트 단지는 그 국민임대 아파트 단지로서 그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약간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요. 주위에 다자녀가 많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행복한 밥상이라고 방학 기간 중에 맞벌이 가정 아이들을 점심을 제공하거든요. 맞벌이 가정이면 낮에는 주로 아이들만 있잖아요. 그래서 부엌에 와서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고 엄마들 없으니까 외로움도 있었을 테고 무서움도 있었을 텐데 그 부엌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즐겁게 맛있게 먹고 그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에 부엌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끔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범죄가 없고 평화롭고 인심이 후한 마을이 됐습니다.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공동부업 햇살이 있어. 우리 장애인의 생활체육, 취미생활 문제, 운동하는 장애인에게 운동의 장을 만들어주자는 의미에서 운동장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20대, 30대 기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을 초청해서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 없이 즐길 수 있는 스포츠들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어쩌면 스포츠가 장애인을 사회로 끌고 나올 수 있는 가장 쉬운 도구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청년들이 다른 이유로 빚을 지게 되겠지만 사실 빚이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청년들에게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는 좀 대안적인 금융안전망을 만들고 싶다. 국민에게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고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또 생태계를 좀 조성을 해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사회를 좀 바꿔가면서 좀 행복한 삶을 대구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 청년 빚쟁이 화이팅! 여기 상격 주공 아파트가 그 다른 임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조금 그 취약계층이신 그 빈곤 노인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치매를 좀 앓고 계시는 분 아니면은 치매 위협에 노출되신 분들의 그런 위협을 좀 더 줄이고 진행은 늦출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인 문제 같은 경우는 당사자인 빈곤 노인분들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진짜 말 그대로 가족.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빈집이 급속하게 늘어난 상황이죠. 이렇게 필요해서 이렇게 건축 공간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렇게 건축 공간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서 활용이 안 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빈집을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시민 참여형으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해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자기들 어떤 역량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게 오히려 아무리 거대한 어떤 전문가들이 짜는 어떤 그런 계획보다도 더 가치 있고 더 실행성이 있을 것 같고 더 지속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공주시가 그 충남도에서 인구 감소 위험이 제일 높은 도시고 유출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이런 빈집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있어서 이제 뭔가를 주민들이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게 이 지역 내에서 하나의 상징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공주에 가면 진짜 그런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고마 프렌즈라는 누린내 공작소라는 게 있더라라고 할 정도의 활동을 좀 잘 만들어가는 게 빠른 시일 내에 이루고 싶은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 해결 2018 고마 프렌즈 아자 아자 우! 석사천은 도심을 흐르는 하천인데요. 잡초도 많고 곳곳에 살짝 냄새도 나고 시민들이 함께 나서서 한번 정원을 만들고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 내가 참여할 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걸 배웠다고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생각만 했던 거를 우리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실천했을 때 우리 마을이 변화한다라는 거. 국민해결 2018은요. 나의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작은 희망이 우리 동네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민 해결은 희망이다. 석사천아 고마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아낌없이 주는 학교라고 교육 소외 지역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동안 소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못 받는 애들은 여전히 못 받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애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가 없는 이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망이 없습니다, 화천에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자 라고 나선 거죠.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뭐 거창한 데 있는 것들, 돈 많이 주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스스로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같이 고민해가면서 같이 찾는 데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낌없이 주는 학교 100일 가자! 사람들이 테이크아웃 컵들을 많이 쓰고 함부로 마구 버리는데 걔를 어떻게 하면 덜 쓰고 잘 버리게 할 수 있을까? 쓰레기는 그냥 버리면 소각이고 말 그대로 쓰레기지만 이런 컵들도 얘를 모아놓으면 자원이 되고 재활용이 되거든요. 그동안 8가지의 회수기를 만들어 왔어요. 어떤 건 적재형, 그래서 모아지는 거. 어떤 거는 인터랙티브, 뭔가 반응을 하는 거. 어떤 거는 기계장치형이 있는데요. 저희들의 이런 활동들이 어떤 재미에 의해서 사람들 마음이 열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열려서 환경에 대한 무의식적인 동참을 이뤄낼 수 있으면 좀 좋은 환경을 좀 더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찌꺼기를 태비화해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50플러스를 위한 힐링팜을 조성하는 것.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했던 커피 찌꺼기 업사이클링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청소년들과 함께 지구를 위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재활용의 가치 이런 걸 만드는 진로 프로그램으로 연구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대안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50플러스 세대들의 자세가 곧 이제 우리 지역사회 문제를 스스로 발굴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해서 해결하고 그걸 누가 알아주지 않지만 꾸준히 진행하고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시민의 자세, 역할 이런 게 어떤 건지를 알 수 있었거든요. 공피엄! 많은 장애인분들과 함께 이제 뭔가 워크숍을 하거나 이제 그럴 때 밥 먹을 공간도 사실 이제 없어가지고 사실 거의 시켜 먹거나 이제 거의 이런 현실이기도 해서 그러면 이제 누구나 평등하게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중심 지역들 장애인분들이 주로 많이 갈 수 있는 이제 평등한 거리 정도의 좀 고민들을 해보자라는 이제 이야기가 됐었고요. 이거 활동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줬고 이제 그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좀 더 이것들을 더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골목길에 그 쓰레기가 적체되어 있는 공간들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린이 공원, 특히 어린이 놀이터 앞 입구에 있는 곳은 좀 심각했었는데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하고 더 많이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몰랐던 사람들하고 더 인사를 하게 되고 조금 더 마을과 좀 접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지금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으쌰으쌰 하고 있는 와중이라서 저에게는 이제 좀 끝이자 또 시작인 것 같습니다. 버리기 약속! 중국적인 그 서점 줄어드는 속도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게 급격하게 눈에 보이도록 서점이 변화하지 않으면 끝이라는 거를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일반 도서를 판매하고 있는 18개 서점이 그럼 이현동에 같이 동참하면서 지역 출판사 책도 알리고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작가들이 있다는 거를 독자들한테 알리면서 서점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 문화적 가치로 봤을 때는 소소하지만 그런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어떤 문화의 기틀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집방 사랑해요. 추도는 굉장히 작은 섬이에요. 독도보다 작은 섬인데 과거에 100명이 넘게 살았던 섬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공동체가 붕괴돼버린 섬이에요. 뭔가 편히 쉼을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섬사리 캠프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죠. 내 자신을 고립시켜서 나 자신과의 대화를 할 시간이 굉장히 많이 모자란 요즘이잖아요. 이 섬에 와서는 나란 사람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섬이 주는 가르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행정에서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기 힘든 조그마한 섬인데 이런 섬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 고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었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라도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주도! 섬사리 화이팅!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나도 사회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구나.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결과물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시민이 생각에만 머물렀던 꿈을 현실로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